근데 지금 옆에 보니까 또 지금 식용유를 달구고 계신 거죠? 네, 165도에 제가 맞출 건데요. 네. 지금 거기 넣어져 있는 건 온도계인가요? 네, 온도계 맞습니다. 저희 집은 없는데요? 온도계 없으시면 전에 제가 한번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아, 튀어오르게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김부각으로 자르시다가 부서진 조각들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한번 테스트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과연 떠오를까요? 날아올라. 자, 이렇게 3초 뒤에 떠주시면은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튀기면 온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면 된다고요? 그때. 네. 165도인가요? 165도, 예, 네, 맞습니다. 아,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수현 씨? 예. 와, 다시 보인다,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온도가 됐으면. 오, 바로 와야죠. 네. 바로 그걸 절대. 바로 이렇게 건져주시면 되거든요. 또 금방 빼는구나. 아, 되게 빨리 금방 건져내야 되나 봐요. 네, 바로 이제 한 3초 정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시면 네, 바로 건져주시면 됩니다. 와, 부풀어 오르는 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야, 쉽다. 속도 잘 맞춰야겠어요. 자, 이렇게 다 튀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뜨거웠을 때 네. 간을 한번 밑간을 한번 더 해주시면 네, 이건 기호에 따라서 그냥 드셔도 고소하지만은 약간의 뭐 밥 반찬이나 이제 네. 안주용으로 약간 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이나. 네, 그래서 간을 할 때는 고운 소금 네, 한 꼬집 정도 단짠 단짠으로 설탕을 네. 네, 밥 반찬으로 먹을 때는 소금 설탕 넣어주는 게 좋죠. 뜨거웠을 때 이 간을 해주셔야 잘 네. 스며들기 때문에요. 바로 튀겼을 때. 네. 소리 봐. 그러니까 와. 와. 야, 신기하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아, 비주얼 너무 좋다. 아, 근데 저 지금 바로 건져낸 거 저거 바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바삭바삭하고. 근데 진짜 라이스페이퍼로 김부각을 만드는 그 아이디어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